K7 2011년에 12년형 모델입니다. 외형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4 엔진이고요. 엔진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1년에 12년 K7입니다. GDI 2.4 가솔린 엔진입니다. 후면부 사고 체크합니다. 스폿 용접이 살아있어서 일단 이쪽 부분은 사고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독 많은 게 후면부 리어 판넬 사고죠. 예, 깨끗합니다. 키로수 28만 9천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제이고요. 이 후방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 기능 때문에 바이어들이 순정 내비를 선호합니다. 썬루프는 없고요. 블랙시트입니다. 제가 고무를 벗겨내서 본체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7 2011년형의 2012년형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지금 광주에 와서 차량 검수를 진행을 하고 차량 매매를 이제 막 끝냈습니다. 차는 뭐 2.4 엔진에 블랙칼라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뭐 니비아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차량은 아닌데 그래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제가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K7, K5, K3 기아 중고차 문의 언제든 환영합니다. 어? 라보? 라보 어때요? 솔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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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드 아